안녕하세요. 유빌라테 교회음악 TV 음악이론입니다. 벌써 14강째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제가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근데 오늘은 부제부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다면 어디까지입니다. 어디까지? 오늘은 교회음악에서 등장하는 클래식에서 음악 역사상, 교회음악 역사상, 교회음악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장르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음악사 책을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음악사 책이 요만큼 얇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제일 두꺼운 책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 제일 얇은 책은 사실은 얇은 책도 아니고 몇 장짜리 음악사도 있을 수 있는데, 이만큼 두꺼운 책들이 있어요. 이승훈 선생님 제일 두꺼운 게 뭘까요? 음악사요. 음악사 중에서 제일 두꺼운 책이 누구 걸까요? 그라우트요. 정답입니다. 우와, 이승훈 선생님 정답입니다. 이 그라우트가 음악사 책 중에서 제일 두꺼운 류 중에 하나인데, 세분화된 음악사 말고 통째로 잡아주는 음악사 중에 제일 하나인데, 그라우트가 뭐라고 썼냐면, 제일 앞부분에 음악사는 교회 음악의 역사를 제외하고는 할 수가 없다. 모든 음악사는 교회 음악의 역사부터 출발한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음악이 이어져 온 것, 기술된 것, 그것들이 교회 음악이라고 하지만 초기에 중세 시대는 이제 카톨릭이잖아요. 거기서부터 기술이 되었고 그것들이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역사가 쭉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음악사 책에서 등장하는 많은 용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가 아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늘 강의 14강 그것입니다.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앞에 교회음악의 여러 형태 해놓고 악보가 하나 있어요. 이것이 바흐,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옛날에 우리는 바하라고 했지만 바흐 선생님의 자필 악보예요. 그래서 칸타타, 오라토리오 뭐 이런 것들을 오늘 많이 배우게 될 텐데, 언제쯤 바흐님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랄 들어보셨을까요? 코랄 들어보셨어요?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배우셨어요. 어디서 배우셨냐면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어요. 세계사 부분에서 배우셨고요. 언제 배우셨나 하면은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르네상스 시대, 르네상스 운동, 문예부흥 운동 기억나시죠? 그때 일어났던 그것이죠. 그래서 이 코랄은 종교개혁 중에서도 독일의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것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나 코랄 모르는데 어떻게 생겼지? 어려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찬송가의 형태가 코랄의 형태와 가장 근접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코랄은 개신교, 그 캐톨릭이 아닌 우리 기독교 개신교죠. 그래서 특히 루터파 교회의 찬송가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늘날과 같은 찬송가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 개혁 때 루터가 이 음악 부분에 있어서는 딱 간단하게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가지고 막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나라 자국어로 된 성경을 읽고 싶어요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 교회에서 불려지는 찬송도 자국어. 루터가 독일이니까 독일어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이전 시대에 폴리포니, 다성음악으로 되어 있던 이 중세 시대의 음악들이 너무 난해하고 어렵고 모방도 법칙이 많고 막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아니야, 우리 모든 회중이 한꺼번에 이해하려면 우리가 직접 부를 수 있는 독일어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간단해야 돼. 그래서 다성음악으로 되어 있는 거 말고 호모포니악한, 호모포니 뭐라 그랬죠? 우리 여러 개의 성부로 되어 있어도 주 멜로디가 하나만 되어 있고 수직적으로 일치하게 화성 단위로 움직이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의 찬송가와 같은 형태의 그런 곡을 원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모두 다 쉽게 함께 부르세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루터의
바흐부터가 주창한 코랄의 음악 형태는 회중이 불러야 되고 독일어 가사로 되어야 되고 호모포니의 쉬운 선율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가 얼만큼 길었을까요? 얼만큼 길었는지 참 애매하긴 한데 313년 밀라노 칙령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면은 우리가 르네상스 운동 16세기 뭐 17세기 그쯤까지 간다고 치면은 16세기라고 본다면 그래도 꽤 천 몇백 년의 긴 시간이죠. 근데 6세기 말에 음악 재료로는 그레고리안 찬트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레고리안이라는 그레고리우스라는 교황 때 이렇게 편찬한 그 당시의 찬송가와 같은 것이에요. 근데 이 그레고리우스 1세 때 만들어진 이거는요. 특징이 뭐냐면 교육받은 소년대원들만 불러야 돼요. 그래서 뭐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합창단, 빈소년합창단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 당시부터 이 어린 소년들이 교육을 받아서만 부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레고리안 찬트의 특징은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라틴어 어렵죠. 그리고 이 모노디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성을 붙이거나 반주를 붙이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웠어요. 우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는 이 그레고리안 찬트의 습성과는 반대되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회중이 불러야 돼요. 성가대, 교육받은 소년 성가대가 아니라 회중 모두다. 그리고 독일어 가사와 쉬운 선율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그레고리안 찬트가 6세기 말에서 나와서 16세기가 되기까지 완전 귀한 재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음악에서 이 그레고리안 찬트로 지지기도 하고요, 볶기도 하고요, 끓여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생으로 씹어 먹기도 하고, 모든 음악적 재료의 원천이 되었던 게 그레고리안 찬트인데, 루터에 의해서 이제 코랄이 나왔잖아요? 이 코랄이 그 이후에 한참 동안에 많은 음악의 재료들이 됩니다. 이 코랄, 회중 찬양이었던 이것으로 오르간 프렐류드를 막 작곡하기도 하고요. 심포니를 쓰기도 하고요. 각가지 다성음악의 뭐 모방 대입법으로 곡들을 만들기도 하고 귀한 음악 재료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넘기다 보면 코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쓸데없는 이야기긴 하지만 제가 코랄을 인터넷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쳐봤더니 코랄 립스틱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 코랄 아니죠? 색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코랄 그러면 찬송가를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틴 루터의 코랄은 처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화면을 한번 보시죠. 멜로디도 텍스트도 새로 만든 것. 새로 종교계획 때 만든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종교적이나 세속적이거나 민요나 그 이전에 있던 노래들의 멜로디에다가 가사, 텍스트만 바꿔서 부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세속적인 것을 종교곡으로 바꿔서 부를 때는 이제 콘트라팍툼이라는 이런 얘기도 쓰기도 하는데 콘트라팍타. 세 번째 경우는 그레고리안 찬트를 여전히 사용하는데 멜로디를 살짝 편곡하거나 라틴어 가사를 독일어로 번역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코랄? 나 잘 모르겠는데 루터 그리고 찬송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코랄을 오늘 잘 배우신 거예요. 코랄 뭐라고요? 루터 종교개혁 그리고 찬송가 잘하셨어요. 코랄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배울 것은 앤썸이에요. 앤썸 잘 하셔야 되는데 TH 발음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16세기의 영국 국교회 들어보셨죠? 언제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세계사에서 배우셨어요. 왕님께서 헨리 8세가 그 이혼을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캐톨릭에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나왔던 게 영국 국교의 한 형태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의 성공회가 여기서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부르던 합창 형태의 성가예요. 근데 회중이 다 불렀다는 그 코랄과는 조금 다른 성격인 게 회중이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날로 따지면 성가대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음악적 재능이 특출하거나 뽑힌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성부로 여러 가지 성부로 파트를 나눠서 부르던
찬양, 특별 찬양의 일종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잘 모르겠는데? 앤송?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은 오늘날의 찬양대가 부르는 것과 같은 찬양이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중이 다 같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부르는 것, 찬양대가 부르는 것, 성가대가 부르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세기에 시작된 영국 국교회의 예배 합창음악 찬양대를 위해서 작곡이 된 거기 때문에 보다 정교하게 되어 있는 합창곡이에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오르간 반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full anthem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합창만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part anthem 되어 있는 거는 독창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와, 나는 이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시는 분은 괜찮아요. 여러분은 일반 회중이셨으면 괜찮아요. 근데 오늘날부터 성가대를 쓰시는 분들은 앤썸, 성가대 찬양곡하고 비슷한 거지?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넘어가 볼까요? 모테트라는 게 나옵니다. 모테트라는 것은 시대별로 약간 달라지기는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합창단 중에 하나, 대통령상을 받은 합창단 중에 하나가 모테트 합창단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음악회 많이 다녀보셨나봐요. 이 모테트라는 것은 13세기에 정착이 되기는 했는데 초창기에는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종교개혁 이전이죠. 근데 이제 바로크 시대, 바로크 시대가 1600년부터 1750년대까지 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대긴 한데 이 바로크 시대에 대한 설명을 살짝 드리자면 음악사에서 어떠한 시기도 몇 년부터 몇 년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단 한 시대, 바로크 시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1600년에 음악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오페라가 발생을 했어요. 오페라를 처음 만든 해예요. 그때 만들어진 게 오페라와 비슷한 오라토리오도 같이 탄생을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1600년을 바로크의 시작으로 잡고요. 음악의 아버지인 바흐가 죽은 해가 1750년이에요. 그래서 바흐가 활동했던 이 시기가 이 바로크가 가장 성행했고 바흐에 의해서 이 바로크의 음악들, 대의법, 모방기법들이 완성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바흐가 서거했던 1750년까지를 바로크의 끝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크 시대는 왜 중요했냐면 바로크 바로 이전 시대가 르네상스예요. 종교개혁이 막 일어났던. 그래서 중세의 천 몇백 년 동안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찬양을 할 수도 없었잖아요. 교육을 받은 소년 아이들만 그레고리안 찬트를 불렀었는데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굉장히 밀접해졌어요. 느낌상.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났고 카톨릭이 막 정한대로 가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조금 더 성서의 기본에 충실한 르네상스의 종교개혁을 거치고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본질에 충실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악 양식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카톨릭에서 정해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음악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이 창작 본능이 깨어났기 때문에 많은 음악 장르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바로크 시대에도 모테트는 또 다른 의미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바로크 시대의 모테트는 르네상스에서 일어서 나오던 이중합창이나 이중합창은 뭐냐면 이제 성가대가 양쪽에서 동시에 나오는 복합창이에요. 폴리코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가대가 양쪽에서 이렇게 막 A 성가대, B 성가대가 주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오는 거고요. 코랄 편곡 또는 푸가 같은 대입법 양식들이 막 나와요. 모테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하기엔 약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하던 반주 패턴인 통주점. 통주점은 멜로디 악기 하나, 그리고 주된 반주를 담당하던 화성 기능에 오늘날과 같으면 약간 피아노랑 비슷하기도 할 수 있다는 챔발로, 하프시코드가 이제 연주하는 건반 악기 하나. 근데 하프시코드는 이렇게 피아노처럼 페달이 돼서 음악이 잔향이 남지가 않기 때문에
소리가 뚝뚝 끊어지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 베이스의 역할을 하는 악기가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으면 뭐 첼로나 더블 베이스의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는 감바 이런 악기가 이제 비올라 다 감바 이런 악기가 들어가서 세 개가 한 세트가 돼서 나오는 반주 세트예요. 그냥 트리오라고 딱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트 상품, 반주를 담당하는 세트 상품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요게 기본이 돼서 다른 악기가 조금 첨가되는 형태로 연주가 많이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바로크 시대의 모테트는요, 종교 개혁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라틴어가 아니라 독일어로 불렀어요. 독일어. 많은 작곡가들이 모테트를 작곡을 했습니다. 바흐님은 당연히 하셨고요. 맨델스존 같은 작곡가, 모차르트, 브람스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모테트를 한번 들어보셨다면 저는 이거 같기도 한데 모차르트의 아베 베룸 코르푸스라는 그 모테트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것은 오늘날 개신교에서도 이제 많이 부르는데 번역을 해서 많이 불러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이 이전 시대의 모테트 양식들로 되어진 곡들을 번안해서 많이 부릅니다. 아베, 아베. 들어보셨죠? 제가 조태진 교수님이었으면 끝까지 불러드렸을 텐데 저는 뭐 이해하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칸타타입니다. 칸타타! 드디어 아는 거 나왔다. 아싸!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칸타타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러면 대답을 하세요. 성탄 칸타타요! 부활절 칸타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칸타타는 뭐예요? 그러면 옷을 입고요. 동방박사 역할도 하고요. 무대에 별도 막 이렇게 움직여요. 라고 아이들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칸타타는요, 교회에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칸타타를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칸타타. 다악장, 여러 악장으로 된 바로크의 성악곡입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있어요. 연속적으로 가사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아리아. 독창이 부르는 그 노래 부분을 아리아라 그러고, 약간 노래와 말의 중간 정도로 이렇게 가는 것을 레치타티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곡의 세트. 그리고 중창도 나오고요. 합창도 나와요. 그런데 칸타타는 독창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합창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음악에서만 쓰는 칸타타 아니고요. 세속 칸타타도 있습니다. 우리 음악의 아버지 바흐님께서 어떠한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로 작품 활동을 하셨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시기로 나눠요. 바이마르 케텐 라이프치히로 나누는데 이 라이프치히 시대에 이르러서 이 바흐가 매주 칸타타를 작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흐의 칸타타가 엄청 많은데 바흐 말고도 다른 당시에 텔레만이나 뭐 이전에 뭐 슈치나 뭐 이런 사람들도 칸타타를 많이 작곡을 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교회음악 칸타타의 대부 바흐님께서도 세상에 20여 곡의 세속 칸타타를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깜짝 놀라는 것들이 있는데 커피 음료 중에서 칸타타라는 커피 보신 적 있어요? 이 특정 상표를 얘기해서 죄송하기는 하는데 이 칸타타라는 것은 어원상 칸타레라 그래서 노래하다라는 건데 바흐의 세속 칸타타 중에 커피 칸타타가 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칸타타라는 음료가 나왔을 때 와! 바흐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명명한 사람도 바흐의 커피 칸타타를 아시는 분이 아닐까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칸타타는 교회 칸타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칸타타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성가대, 찬양대, 야유회 나갔을 때 OX 퀴즈 할때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칸타타는 반드시 교회에서만 부른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반드시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X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문제를 그렇게 내지 마세요. 칸타타는 교회에서 안 부르는 칸타타도 있어. 농부 칸타타 이런 거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고민을 할 거예요. 이상하다. 칸타타는 교회에서 옷 입고 연기하는 건데. 그쵸? 아니에요. 그래서 세속 칸타타도 있다는 OX 퀴즈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
칸타타는 원래 연기를 하지 않는 것이 정석입니다. 어?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 칸타타 때 연기 다 했는데 옷 입고? 그거는 연극적 요소가 들어간 제 생각에는 종교적 뮤지컬이나 뭐 기독교적 오페라에 가까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칸타타는 연기가 없어요. 의상도 안 입어요. 무대 장치도 그래서 칸타타를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크 시대의 교회 칸타타는 뭐 독일에서 발달을 했는데요. 코랄로 만들기도 하고요. 시편을 만들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격언, 잠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써서 격언 칸타타의 형태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장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라토리오입니다. 오라토리오는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가창 시간에 여러분이 오라토리오에서 나오는 것들을 많이 배우시던데, 3대 오라토리오 혹시 아세요? 어디까지 들어봤나가 오늘의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막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3대 뮤지컬 아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3대 오라토리오 아시나요? 3대 오라토리오 헨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 멘델스존의 엘리야 되죠. 그래서 칸타타보다는 규모가 훨씬 크고요. 내용도 극적이고요. 약간의 서사적인 또 조금 더 이렇게 화려한 부분들의 내용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토리오는 아까 잠깐 얘기 드렸다시피 오페라와 동시에 1600년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오라토리오도 역시 초창기에는 꼭 종교적 내용이 아니었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순환곡 종교적 오페라랑 구분을 해주세요라고 제가 밑에다가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종교적 오페라는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 같고, 순환곡은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넘어갑니다. 미사입니다. 선생님, 미사는 천주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천주교의 예배의식을 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천주교의 예배의식 중에 제일 마지막에 안녕, 잘 가, 내가 이제 너를 보낼게 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이테 미사 에스트라는 그 말을 해요. 그 신부, 사제가.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가 되어서 미사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음악으로 왔을 때는 고유문이 있고 통상문이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통상문은 통상적으로 부르는 미사 음악이에요. 다섯 개가 세트로 되어 있고요. 고유문은 고유한 날, 뭐 성탄 미사, 무슨 미사, 무슨 미사, 그러니까 그날 딱 주어진 미사들을 할 때는 약간씩 내용들이 바뀌기 때문에 고유한 그런 내용들을 쓴다고 해서 고유미사, 고유문 이렇게 하고, 통상적일 때는 통상문. 우리 찬송가에서 보면 주님께 영광, 이건 언제 불러요? 부활절날 부르죠? 그런데 다른 주일에는 부르지 않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절기에 부르는, 특정한 날 부르는 거는 고유문, 아닐 때는 통상문. 이제 통상문은 다섯 개의 순서로 되어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이제 제가 화면에 적어놨는데 한번 보실게요.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존,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푸세요. 그리고 글로리아 인 엑첼시스 데오, 이렇게 되면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다음 크레도 인 우눔 데움, 한 분이신 하나님. 그다음에 상투스 엣 베네딕투스 이러면은 상투스만 부를 때도 있고, 이 베네딕투스라는 뒤에 게 덧붙여지는 경우도 있는데,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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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뉴스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다섯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통상문은 이 다섯 개가 기본이 돼서 더 조금씩 드러나기도 하는데, 선생님, 왜 천주교의 것을 저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는데, 이 미사가 천주교의 예배 의식이기도 했지만, 이게 클래식의 한 장르로서 딱 정착이 돼요. 그래서 많은 작곡가들이, 클래식 작곡가들이 이것을 예배 음악이 아닌 클래시컬한 장르로서 사용을 하면서 찬양의 가사들을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번안을 하거나 이 미사 중에 일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번역을 해서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제가 딱 기억나는 게 지금 쌍투스 같은 건 군호의 쌍투스. 쌍투스 쌍투스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모차르트의 글로리아 이런 거. 아니면 여러분 밥칠곡 이런 거 요즘에 많이 불러보시는데 뭐 글로리아 이런 거. 그런 것들 있습니다. 레퀴엠은 죽은 자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그 진혼 미사곡이라고 해서 이런 거와 조금 다르게 특별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신학적으로 불러야 되니 말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노코멘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환곡입니다. 순환곡. 아, 이건 제목 들어서 알겠다. 예수님의 순환을 다룬 것이겠구나. 여러분이 생각이 되시죠? 그래서 패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2세기경에 라틴어에서 나온 파시오라는 데서 이미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부분, 그 중에서도 이제 공생애 부분을 위주로 그리고 순환 부분을 주로 다루는데 오라토리오와 비슷해서 연기를 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클래식 그리고 교회 그리고 하다못해 구교인인 카톨릭에서도 성금요일이나 사순절 기간에 연주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제일 유명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역시나 바흐죠. 바흐의 4대 순환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약에 공관복음이라고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다 보고 썼지만 약간의 입장 차이를 두고 네 개의 성경이 있잖아요. 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이 네 개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그 부분을 다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것이 우리 찬송가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마태 순환곡 안에 들어있는 오 거룩하신 주님 기억이 나세요? 한 번도 안 불러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것이 바흐의 마태 순환곡에서 이렇게 뽑혀갖고 오늘날의 찬송가에 수록이 되어 있는 곡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대충 해보았어요. 이 밖에도 교회 음악에서 쓰이는 여러 장르들이 많이 있겠지만 큰 굵직굵직한 것도 오늘 다 정리를 해보았는데 조금 어려우셨죠? 그래도 이런 곡들이 여기서 왔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성가대원이고 찬양대원이니까 이런 게 조금 더 비슷하겠구나. 아니면 찬양곡을 열었을 때 위에 anthem 써있으면 또는 코랄 이렇게 돼있으면 이렇게 아니면 모차르트의 글로리아를 보고 아, 얘는 미사에서 왔구나. 통상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너무 야무진가요?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 꿈을 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강의 열정적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